안녕하세요. 요기요떼 쇼쿠도입니다. 오늘은 새로 오픈한 가게를 찾아와 봤어요. 여기 점심 메뉴가 500엔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오늘까지는 벤또도 판매를 같이 하는데 400엔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히카리 메뉴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뉴가 친절하게 다 나와 있어요. 런치 세트는 미소시루가 같이 돼 있는 세트 A, B 나눠져 있고요. 그 외에 파스타도 있고 그리고 치킨 런치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10월 2일날 이제 갓 오픈한 점이고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반부터 2시까지 영업합니다. 쉬는 시간은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쉬고 있고요. 토요일은 운영하는 것 같아요. 네, 메뉴를 보시면 프라이런치가 있는데 프라이런치는 AB로 나눠져 있어요. 이 메뉴는 이제 그날그날 바뀌는 것 같고요. 파스타런치도 AB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것도 역시 그날그날 이제 종류는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큰 계열 먹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200엔을 더 내시면 빅사이즈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므라이스, 뭐 카레라이스 이런 것들은 전부 샐러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바그 오므라이스와 함바그 카레라이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재료 때문인지 700엔으로 가격대가 좀 비싸요. 또 주변에 보니까 함박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또 보통 카레라이스도 굉장히 많이 드시네요. 500엔 원코인 이제 식당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요즘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새로 오픈했는데 가격대 저렴하게 나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와봤습니다. 저도 1000엔 내고 500엔 이제 거슬러 받았고요. 저는 프라이런치 A 세트를 시켜봤어요. 자, 제가 주문한 프라이런치 A 세트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구성은요. 이게 고로케예요. 감자 고로케고 이거는 간이 크림 고로케.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노리시오 치킨까츠라고 해요. 보시면 샐러드도 소스가 좀 독특한데요. 샐러드하고 옆에 감자 샐러드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미소시루는 한국에서 꼭 시래기국 같이 배추가 들어간 미소시루예요.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밥 양도 굉장히 적당한 편이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정말 시래기국 맛이에요. 왠지 한국 음식 먹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좋으네요. 밥이 다른 식당에서 주시는 양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이 세트가 500엔이지만 굉장히 푸짐하게 배부르게 남자분들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고로케는 감자하고 귤 소고기죠. 소고기 다진 게 들어가서 굉장히 맛이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감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맛있어 보여요. 먹어볼게요. 부드러운데 진짜 부드러워서 이거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잘라서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치킨 같이 먹어볼까요? 이거 너겟 같이 보였는데 막상 보니까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안에 보시면 이거 초록색 보이세요? 이게 아무래도 김인 것 같아요. 파래 김. 요시오 치킨 까츠라고 했는데 겉에 뭐라 그러지? 김이 안 보여서 어디나 있는데 안에 같이 이제 살코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짭짤하고 맛있어요. 요즘 일본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물가가 장난 아니에요. 브로콜리도 가격이 엄청 비싸졌는데 여기 샐러드에 같이 들어가네요. 이곳이 새로 생겨서 그런지 이 기존에 있는 일본 가게 특징들이 굉장히 실내가 작고 테이블이 작은데 여기는 굉장히 넓습니다. 좁은 듯한데 테이블 자체가 일반적인 2인용보다 한 1.2, 3배 정도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1층도 이제 테이블이 꽤 되고요. 그리고 2층까지 있어서 제가 어제 여기 줄을 많이 서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조금 늦은 시간에 왔는데 줄을 많이 서더라도 테이블 회전이 빨라서 이제 금방금방 들어가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자 샐러드 먹어볼게요. 보이세요? 이게 양배추가 아니라 그냥 배추예요. 우리 김치 담가 먹는 흰 배추를 싱싱한 거를 이렇게 샐러드로 나왔습니다. 크림브로케도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크림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게 맛이에요. 게살맛. 굉장히 크리미하고 달콤하면서도 좀 짭짤한 맛이 있어요. 단짠. 맛있습니다. 이거. 고치소사마でした. 저는 조금 사람이 없을 때 오려고 배가 고픈 걸 참고 좀 늦은 시간에 온 편인데요. 다 먹고 나니까 너무 배가 불러요. 그래서 혹시 여자분들은 이제 밥 양이 좀 많으면 처음부터 반 정도만 달라고 하셔도 넉넉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자 샐러드가 후추 같은 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게 튀김류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져 가지고 느끼하지 않게 끝까지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오픈 3일째인데요. 오늘까지 점심 드시러 오신 분들에 한해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 취향에 맞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만들어서 갈게요. 와, 저는 진짜 배불리 먹고 디저트로 커피까지 마시게 됐는데요. 부디 커피가 아니더라도 점심 식사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볼륨 있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점심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